오늘은 3분 너바 소식 고고! 데미안 릴라드는 포틀랜드 구단이 스콧 핸더슨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밝혔으며 핸더슨의 경기를 존중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릴라드는 카이리 어빙이 NBA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경기를 펼치는 선수라고 언급했네요. 릴라드 트레이드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시카고 구단도 포틀랜드 측에 며칠간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릴라드가 만약 마이애미가 아닌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된다면 릴라드는 이적한 팀에다가 마이애미로 보내달라고 얘기할 것이라 예상하네요. 오스틴 리버스가 보스턴이나 마이애미로 합류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마이애미 합류에 대해선 릴라드 트레이드가 진행된 이후 로스터에 빈자리가 생긴다면 그러길 원한다고 덧붙였네요. 뉴욕 구단이 야니스 아데투쿤보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패트릭 베벌리는 왜 항상 로드 매니지먼트가 이슈될 때마다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가 예시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두 선수는 로드 매니지먼트가 아닌 부상 중인 상태였다고 언급했네요. 브라이언 윈도스트는 필라델피아 구단이 다음 대형 FA 선수들을 노릴 것이라 말했으며 아마도 클리퍼스 듀오를 노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더마드로자는 3점슛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3점슛이 필요할 땐 당연히 던지지만 매경기 3점슛을 10개씩 던지는 플레이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네요. 그래도 자신의 경기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 다음 시즌엔 좀 더 많은 3점슛을 시도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NBA 역사상 자신보다 더 많은 득점을 한 선수는 38명밖에 없다고도 덧붙였군요. 골스 구단과 이틀간 미팅을 가졌던 드와이트 하워드. 아마도 골스가 하워드와 계약할 것이란 루머가 있는 가운데 하워드는 드레이먼드 그린, 크리스 폴과 LA에서 워크아웃을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빅터 웬바냐마가 2024년 파리올림픽에 참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네요. 올랜도 감독 자말 모슬리는 파울로 반케로가 카멜로 앤서니, 르브론 제임스, 제이슨 테이텀을 섞어놓은 선수라 말했으며 프란츠 바그너에 대해서는 크리스 미들턴, 카와이 레너드, 케빈 듀란트의 푸더크를 닮았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제일런 브런슨이 킬러 본능을 갖춘 선수라고 언급했네요. 안드레 이고달라는 만약 딜런 브룩스가 미치지 않았다면 NBA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인디애나 구단이 버디 힐도와의 연장 계약 논의가 지지부진해진 이후 그에 대한 트레이드를 물색 중이라고 하네요. 힐드는 어느 팀으로 가든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다수의 팀들이 힐드 영입에 관심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제이든 아이비는 다음 시즌 케이드 커닝엄의 활약에 대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몬티 윌리엄스 감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드러냈네요. 발목 부상으로 재활 중인 알렉세이 포크셰프스키가 아직까지 최소 6주 정도는 몸 상태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클리퍼스 구단이 지난 두 시즌 동안 팀과 함께한 자비어 문과 이그지비 텐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3분 너바 소식 끝!